반갑습니다.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제가 실망하는 날이었죠. 네, 실망 어제 늦게까지 좀 해봤는데요. 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택배 주문 주신 분은요, 주문 주신 거는 오늘 택배 다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또 택배는 묵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와서 택배 다 싸서 그렇게 보내드렸답니다. 그래, 그리고 오늘 한상 차림은 요 아이를 해봤는데요. 요 아이가 곰곰팥이라는 그 공방에서 나온 건데요. 파스텔톤이면서 아주 봄봄합니다. 굉장히 예쁘거든요. 요 아이하고 해서 오늘도 두루두루 해서, 그리고 도현도 신상이죠. 네, 어제 도현도 신상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 아이하고 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요, 꽃단분인데요. 이 아이는 9,000원짜리 사각입니다. 네, 요런 아이. 요즘 콩분이 대세죠. 네, 맞습니다. 요런 아이들, 코노 리토스 하나씩 식재 넣으면 굉장히 예쁜 그런 아이거든요. 개당 9,000원짜리고요. 네, 칼라, 다섯 가지 칼라, 맞습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6.5 나옵니다. 그리고 내경은 5 나오고요. 여기는 4.9, 높이는 7.5 이렇게 나오는 꽃단분의 사각입니다. 이렇게 칼라 5가지 있는데요. 9,000원짜리 5개, 45,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4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이번 아이는 이겁니다. 이 아이도 9,000원짜리인데요. 앞에서는 이렇게 사각이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동그란 아이입니다. 네. 요 사각 좋으신 분은 사각, 아니시면 원형 좋으시면 원형, 그거는 선택사항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듯 하고요. 네, 사각도 좋고요. 원형도 좋습니다. 사각이 하고 원형은 이렇게 호불호가 딱 갈려요. 사각 좋으시면 사각, 사각 싫으시면 또 싫어하세요. 네, 맞아요. 그렇게 호불호는 갈립니다. 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요, 이 아이는 6.5, 내경 5. 사이즈는 똑같아요. 근데 모양만 다른 겁니다. 높이 7.5 똑같네요. 이 아이도 높이 7.5거든요. 이렇습니다. 네, 이 아이도 9,000원, 5고 45, 45,000원입니다. 여기는요, 그 앞에서 보신 것보다 조금 더 작아요. 이 아이는 8,000원짜리예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9,000원짜리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8,000원짜리로 이렇게 왔습니다. 주물럭이에요. 네, 주물럭인데 주물럭 완전 콩분입니다. 6.5가 나오고요. 내경 5 나와요. 그런데 곱다리 포함해서 6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내려와서 접고 접고 해갖고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리하고 몸은 일체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도, 이 아이는 7 나오네요. 이런 아이들은 주물럭이라서 사이즈는 조금씩은 달라요. 네. 그러니까 1번보다 2번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가 요건데요. 네, 요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둘, 넷, 여섯, 일곱 개입니다. 8,000원짜리예요. 8,000원짜리 7, 8, 50, 56,000원입니다. 56,000원에 이 아이 하나 넣어드릴 거예요. 네, 56,000원에 이 아이 하나 넣어드릴게요. 이 아이는 6,000원짜리. 사이즈 괜찮아요? 8 나옵니다. 여기도 8 나오고요. 자, 높이 7. 네, 높이 7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몽땅해서 56,000원에 드려봅니다. 아, 요번 아이는 요겁니다. 곰들인데요. 요렇게 예뻐요. 요 아이가 사실 없었어요. 근데 요 아이가 이제 그 주문하셨던 분이 집안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패스를 하셔갖고 이렇게 네 개가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고슴도치. 여기 털 있습니다. 고슴도치고요. 그리고 토다운 겁니다. 6.5가 나오고요. 내경은 5.5. 높이는 8.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고슴도치 이렇게 해서 한 쌍. 그쵸? 요렇게 한 쌍, 요렇게 한 쌍인데요. 일단 하나당 10,000원짜리니까 4개 하시면 4만원이에요. 네, 요렇게 해서 4개에 4만원 한 분이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4만원 드려볼게요. 자, 도엔도입니다. 요아이는 도엔도인데요. 요즘 도엔도가 어제도 제가 실망해서 요아이를 보여드렸는데요. 하얀 색깔로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잖아요. 아주 인기 짱입니다. 너무너무 예쁘고요. 사이즈를 보시면 9.5, 여긴 내경은 7.5, 여긴 내경도 7.5예요. 그리고 높이는 8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9,000원. 너무 괜찮죠? 네, 여기다가 선인장이나 그런 아이도 식재하면 굉장히 예쁘다는 거. 이렇습니다. 색깔 깔끔하죠? 아주 깔끔하고 예쁩니다. 요 아이가 5개 하시면 5, 9, 45, 45,000원입니다. 9,000원짜리예요. 이 아이는 원형입니다. 원형 9,000원짜리인데요. 정말 어두운 칼라 도엔도보다 이 하얀 색깔 칼라는 아주 신세계 같아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0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도 10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이 아이 9,000원짜리 앞에서도 9,000원짜리 5개 보여드렸죠? 네, 이 아이도 5구 45, 45,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는 이렇게 한번 해보는데요. 그냥 원형 3개하고 사각 3개하고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사이즈는 앞에서 보셨으니까 사이즈는 안 잴게요. 근데 이렇게 이 아이도 갖고 싶어, 이 아이도 갖고 싶어. 근데 5개 다 필요 없어. 이 아이도 5개 다 필요 없어. 그러신 분은 이렇게 세트 구성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9,000원짜리 6개를 해 봅니다. 6, 9, 54, 54,000원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 곰곰팟이라는 공방에서 나온 건데요. 네, 이렇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10.5. 여기도 10.5 나옵니다. 내경은 9 나와요. 네, 여기도 내경은 9 나옵니다. 또 여기 정사각이에요. 똑같습니다. 높이도 9 나옵니다. 9 곱하기 9 곱하기 9. 이렇습니다. 999. 이런 아이예요. 네, 요 아이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무슨 색깔일까요? 이 아이는 파스텔 톤으로다가 이렇게 예쁘게 나왔는데요. 네, 이렇습니다. 컬러감 아주 예쁘고요. 분홍 색깔입니다. 이 아이는 옥 색깔이라 가야 되나? 네, 옥 색깔은 아니고, 글쎄, 무슨 색깔일까? 네, 아주 예쁜 색깔이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이 아이는 주황 색깔, 이 아이는 흰 색깔인데요. 컬러를 이렇게 바짝 보시면은 이렇게 오돌도돌도돌합니다. 어떤 공법인지 모르겠는데 오돌도돌 해갖고 아주 예뻐요. 꽃도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예쁘게 채색을 해주시는 그런 화분인데요. 이 아이 가격은 한 개당 3만 원이에요. 3만 원. 근데 요거는 그냥 뭐 좋으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4개를 3, 4, 12, 4개 하시면은 컬러별로 4개 하시면 12만 원. 아니시면 2개씩 해도 상관없으시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2개 가셔도 되겠고 이렇게 2개 가셔도 되겠는데요. 여기서 2개 가실 것 같으면 3개 가실 것 같으면은 색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 한 개당 3만 원짜리입니다. 자, 이번 아이는 타원이에요. 네, 같은 아이 곰곰팟인데요. 앞에서는 정사각이었죠. 네, 이 아이는 이렇게 타원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꽃과 요 칼라는 똑같아요. 근데 이 아이는 타원이라는 거. 네, 요런 아이들 군생이나 그렇게 뭐 철화 같은 거 심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네, 요렇습니다. 아주 예쁘네요. 사이즈 보실게요. 12 나옵니다. 여기 10 나오고요. 높이는 9 이렇게 나옵니다. 하얀 색깔 정말 예뻐요. 네,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왔고요. 타원에는요. 자, 타원은 요 컬러가 연한 하늘 색깔이고요. 요거는 조금 더 진한 블루 색깔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보라 색깔이고요. 요 아이는 분홍 색깔입니다. 이렇게 컬러가 타원에는 둘, 넷, 여섯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여기서 좋으신 컬러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낱개 판매, 네, 가능합니다. 묶지 않은 거니까요. 한 개당 이 아이도 3만 원입니다. 좋으신 컬러로 적어 주십시오. 네, 도인도입니다. 이 아이 도인도인데요. 어제 제가 이 아이를 실방에서 많이 주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15,000원짜리예요. 이렇게 15,000원짜리에 이 사이즈에 가성비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도인도가 가벼워졌어요. 네, 가벼워졌습니다. 가벼워지면서 가성비가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요. 이 아이가 15,000원. 너무 괜찮죠? 네,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14 나옵니다. 내경 12 나와요. 높이는 10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요런 아이가 15,000원. 그리고 이렇게 예쁜 하얀 색깔에다가 아니면 빨간 색깔에다가 두들레야 종류 하얀 분 나오는 아이들 식재 넣으면 아주 그만이거든요. 너무너무 예뻐요. 어제도 제가 실방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판매를 했는데요. 네, 주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한 개당 15,000원이에요. 두개 하시면 3만 원입니다. 빨간 거두 개, 하얀 거두 개, 이렇게 하시면 6만 원이에요. 근데 요거는 선택 사항입니다. 이렇게 예뻐요. 네, 요 아이도 지금 이제 아직까지 눈에 많이 익지를 않을 거예요. 네, 빨간 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컬러는 더 나올 겁니다. 다른 컬러로 더 나올 건데요. 네,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이렇게 나온다는 거 너무 예쁘죠? 네, 제가 어제도 진짜 입이 닳도록 요 아이 도현도 칭찬을 많이 했는데요. 가성비 너무 괜찮고 그래서 예쁘기도 하지만 가성비 너무 괜찮고 사이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두개 가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두개 가도 없으세요. 낱개 판매도 가능합니다. 아니시면 흰 색깔만 좋으시면 흰 색깔로 몇 개, 빨간 걸로 몇개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으세요? UI 가격은 한 개당 15,000원, 두개 가시면 3만원, 두개 가시면 3만원. 이렇게 빨간 거두 개, 하얀 거두개 가시면 6만원입니다. 네, 이렇게 또 흙을 만들어 놓고 또 깜빡했네요. 잠깐만 깜빡깜빡 합니다. 네, 이렇습니다. UI는 12,000원짜리죠. 12,000원짜리 이렇게 빨간 걸로 올라왔는데요. 도엔도 하면은 이렇게 어두운 그밤 색깔이 다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하얀 거 출시해서 이렇게 눈에 익었죠. 이제는 빨간 거 색깔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눈에 익으면 요 컬러도 예쁩니다. 빨간 색깔 나오기까지가 유약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색깔이 이렇게 출시가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떨어지는 건 아니죠. 네, 그만큼 노력을 하신 거죠. 자, 사이즈 보시면 9.5 나옵니다. 내경 7.5가 나와요. 높이는 10.5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요렇게 예쁜 컬러죠. 네, UI의 가격은 한 개당 12,000원. 다섯 개 하시면 6만원입니다. 네, 6만원 가면서 제가 UI 흙 비벼놨다 그랬잖아요. 네, 엊그저께도 많이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네, 요렇습니다. UI 2kg짜리입니다. 2kg짜리 여기다 넣으면서 이렇게 해서 6만원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아이 예쁘죠? 네, 이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네, 있는 거다 판매되면 거기도 없을 겁니다. 저도 몇개 없어요, 이제. 자, 요아이가 2만 원짜리입니다. 2만 원짜리인데 이렇게 예쁘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기다가 립토스를 빡빡하게 식재하면 정말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내경 재워드립니다. 12. 자, 근데 앞에 이렇게 무늬를 줬죠. 문양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재면은 4.5, 여기도 4.5 나오네요. 네, 다 4.5 이렇게 나오는 아이인데 이렇습니다. 물구멍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개씩이나. 근데 이렇게 보시면 간혹 이렇게 빨간 유약이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어쩌다 하나씩. 요거는 주문을 들어오시면은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크게 중요치가 않아요. 네, 크게 중요치가 않아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요아이도 낮게 판매 가능한 거예요. 개당 2만 원짜리죠. 세개 하시면 6만 원입니다. 6만 원 제가 세 개를 올린 거는 UI 흙 하나 이렇게 넣어 드리려고 이렇게 요거 하나면은 요거 세개 신고도 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만 원 드려 봅니다. 낮게 판매 가능하고요. 양이분입니다. UI 양이분인데요. 요렇게 세 개는 12,000원짜리, 두 개는 만원짜리인데요. 합의 하시면은 56,000원이에요. 자, UI 양이분 호리병의 12,000원짜리는 네, 인기가 굉장히 많죠. 너무너무 예쁘고요. 요 꽃이 아주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해요. 너덜너덜하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는 아이고, 사이즈를 보시면은 7 나옵니다. 높이는 10.5 나오는데요. 요 아이는 다 24입니다. 찍은 게 아니고 다 24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조금씩은 달라요. 네, 요런 아이들은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예쁩니다. 사이즈는 여기가 조금만 작을 것 같아요. 네, 6.2 나오고요. 높이 10.5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 3개는 12,000원짜리. 요거는 10,000원짜리 8에서 8.5 나와요. 네, 8 나오죠? 높이는 9 이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5개 하시면은 56,000원입니다. 여기에도 동일합니다. 12,000원짜리 3개가 들어갔고요. 10,000원짜리 2개가 들어갔습니다. 합의, 요 아이도 56,000원인데요. 여기는 진사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진사 하나가 7 나오네요. 그리고 높이 10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 하나 있죠? 요 아이도 키는 조금 작아도 빵빵하니 아주 예쁘네요. 6.5 나오고 높이는 10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 7 나옵니다. 높이 10.5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3개는 12,000원짜리. 그리고 UI 2개는 10,000원짜리인데요. 8에서 8.5 나옵니다. 8 나오죠? 네, 높이 9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렇습니다. UI는 이래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개 드려서 56,000원입니다. 요번 아이는 12,000원짜리로만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는 나무가 3개 있고요. 꽃송이가 2개 있는데요. 요거는 꼬챙이죠. 그리고 요 아이 지금 제가 잡은 거는 여기가 살짝 이렇게 뭐 주물럭처럼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살짝 열었습니다. 이런 거 예민하신 분은 패스 하시면 되고요. 자, 6 나옵니다. 그리고 10.5 나와요. 네, 요 아이는 살짝 더 좁아요. 그래서 5.4 나옵니다. 높이는 11 이렇게 나옵니다. 요 정도 되고요. 요런 아이들 기본입니다. 이렇게 가볼게요. 개당 12,000원짜리고요. 5개 하심 6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왔습니다. 이 아이 두 개는 꼬챙이, 이 아이 두 개는 호리병, 이 아이는 만 원짜리 이렇게 왔는데요. 네, 이 아이는 너무 예쁘죠? 네, 이 아이는 진사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장미꽃을 손으로 빚어서 하나하나 빚어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꽃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건데요. 네, 이 아이는 사이즈가 6, 높이 11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진사 6 나옵니다. 높이 11 이렇게 나와요. 호리병, 이 아이는 호리병이죠. 6.5 나오고 높이 11 나옵니다. 똑같고요. 이 아이는 이거 더 커요. 만원짜리 8에서 8.5 나옵니다. 8 나오고요. 높이 9 이렇게 나오네요. 네, 예쁩니다. 이렇게 5개 하시면 58,000원입니다. 네, 양이분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는데요. 네,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모양이 이 아이는 3개가 똑같아요. 3개가 똑같고요. 이렇게 똑같지는 않은데요. 비슷합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죠. 입구가 살짝 좀 커요. 그래서 7.5. 높이 10 나옵니다. 이것도 이렇게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해서 7.6, 높이는 10. 요거는 디자인 보십시오.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와우. 6.5 나옵니다. 높이 10.5 나오고요. 요 아이 두 개는, 요건, 요 아이는 12,000원짜리네요. 다시 갔다 올게요. 네, 요 아이 이렇게 넣습니다. 네, 10,000원짜리 두개 넣었어요. 이렇게 10,000원짜리 두개 넣어서 하시면은 56,000원이에요. 5개서 56,000원 드리고요. 양이분은 여기까지 보여드립니다. 자, 이번 아이는 너무 예쁘죠? 네, 이 아이는 자훈 겁니다. 네, 자훈 장화인데요. 꽃이 이렇게 한 송이가 톡 달렸으니까 너무 예뻐요. 네,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나옵니다. 여기는 8. 높이는 12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자운 그리고 꽃한송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습니다. 이 아이 세트 이렇게 세트에 7만 원, 세트에 7만 원입니다. 자, 이 아이도요 자운 겁니다. 여기 자운 이 아이는요 어제도 제가 실방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다 양각입니다. 조각이 아니고 그림이 아니고 다 양각으로 조각을 해서 판 거예요. 사이즈를 보시면은 10 나옵니다. 4경은 7 나오고요. 높이는 11 나옵니다. 네, 이 아이는 5만 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양각 5만 원짜리 이렇게 있고요. 자, 이 아이는 또 이렇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네, 어쩌면 양각을 이렇게 깔끔하게 하셨는지. 자, 사이즈 보시면은 9.5 나오네요. 4경 6 나옵니다. 높이는 10.5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 아이는 4만 원이에요. 이 아이는 4만 원, 좌측은 4만 원, 우측은 5만 원,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좋으신 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좌우 써주십시오. 이 아이도 자운 건데요. 네, 이렇게 왔습니다. 네, 이렇게 컬러감이 정말 예뻐요. 그러면서 양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라 더 고급집니다. 그리고 밑에는 다 이렇게 다리가 아닌 굽으로 이렇게 다 해놨고요. 여기는 물 빠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등이 상관없고 모양도 아주 예쁩니다. 사이즈를 보십시오. 자,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를 보시면은 8 나옵니다. 4경 6 나와요. 높이를 보시면 높이 11.5 나옵니다. 바닥. 자, 바닥을 보시면 12.5가 나오죠? 여기는 7.5 나옵니다. 요 정도로 밑에는 커요. 사이즈 아주 크고요. 요거는 이렇게 모양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입구를 조금 작게 해놨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차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 아이가 좌측입니다. 묶지 않아요. 묶지 않은 거니까 좋으신 거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컬러감이 정말 빈티지하죠. 이렇게 컬러감이 빈티지한데요. 네, 이렇습니다. 양각으로 다 해주신 거고, 이 아이를 사이즈를 보시면 9 나옵니다. 여기는 7 나오네요. 높이는 11.5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요런 아이예요. 그리고 요거를 밑에로 사이즈 보시면은 12.5. 여기는 8 이렇게 나옵니다. 네, 커요. 전체 여기는 13이 나오네요. 여기 몸통은 13이 나옵니다. 몸통은 상당히 큰데 입꼬를 이렇게 모양 주기 위해서 좁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여기다가 입꼬를 그냥 하셨으면은 아주 훌륭할 텐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요거 작가님 의도는 이렇습니다. 네, 이 아이 가격은 6만 원입니다. 이 아이도 6만 원이네요. 네, 여기에서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십시오.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 요염한 요 처자들로 할 겁니다. 이렇게 예뻐요. 네, 어제도 요런 아이들 실방에서 인기가 아주 좋았는데요. 자, 사이즈 보실게요. 12가 나옵니다. 높이도 13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아이 머리띠 했습니다. 네, 여기에도 머리띠 둘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요 아이 귀걸이 보십시오. 와우, 정말이지. 기가 막힙니다. 아주 섬세합니다. 그림이 이렇게 섬세하고 예뻐요. 여기는 목걸이죠. 귀걸이입니다. 이렇게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내경 재워드립니다. 12.5. 높이는요, 13 이렇게 나오는데요. 가격은 75,000원, 75,000원입니다. 요 아이 그냥 두 개를 하시면은, 2014, 두개 하시면 15만원이잖아요. 네, 두 개를 하시면은 14만원에 드리고, 낮게 판매 가능합니다.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십시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